이게 바로 곰보배추입니다. 곰보배추 지금 말리고 있는데, 네, 자연산 곰보배추. 네, 이 청정지역 시골에서 곰보배추를 캔 것입니다. 하루 이틀만 말려도 바싹 마르네요, 곰보배추. 네, 이 곰보배추가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초미세먼지, 네, 항사 기간제에 좋다고 합니다. 알레르기 비염과 기간제에 좋은 곰보배추. 잘 마르고 있네요. 뭐 이거 한 3일 정도 말렸는데 많이 말랐습니다. 일주일만 말려도 충분합니다. 한 이틀 말리고 저는 물로 지금 끓여 먹고 있습니다. 네, 알레르기 비염 기간제에 좋은 곰보배추. 곰보배추.